이래요. 아, 네. 환해졌죠. 오늘 네? 새신자가 왔습니다. 예. 새신자가 왔어요? 네. 새 학생.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네. 정규 학생이 육아휴직을 잠깐 했습니다. 아. 육아휴직. 제가 육아휴직 대타로 잠깐 네. 예, 목사님께 아, 말씀을 배우러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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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스튜디오가 환해졌죠? 그러니까. 환해졌어요. 네. 아주.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정규 씨가 뭐가 돼? 정규면 또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또. 아우 정규가니까 또 좋네. 정규가 네. 있어야 돼 이름이 쓰는 네. 선생님 하실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네, 학생으로 산다는 건 참 좋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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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울 수 있다는 거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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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선생님 잘생기셨어요. 이런 모습 처음 보는데. 네. 예, 오늘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공부할 내용에 제일 앞에 나오는데 네. 아, 네. 네. 정말 아름다운 게 뭘까 그 생각들을 좀 할 거예요. 네. 그때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아름다움이 뭔지 네.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네.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잠언 네. 22장입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잠언 45강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라.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 우리 상우 씨부터 좀 네. 나눠서 읽어주시죠. 네. 아나운서님이 계셔가지고 정확하게 읽겠습니다. 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상훈 씨, 뭐 네. 느꼈어요? 왜 네? 자꾸 웃어요? 확실히 그 근데 원래 이렇게 분위기가 좀 진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 잠언을 읽을 때 아침 시를 읽듯이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확실히 또 이렇게 아나운서님이 오시니까 굉장히 그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시화적으로 너무 오늘 긴장하시면서 읽으셨어요. 긴장했어요. 평상시 때로 읽으셨던 게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네.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네. 오늘 이야기의 첫머리는 지혜 교육의 아름다움입니다. 네. 지혜를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죠? 네.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얘기. 또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새기라 그런 뜻입니다. 깊이 새겨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은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 속은 그렇죠? 어떤 속일까요? 어떤 속이에요? 배입니다. 배 속에. 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자아예요. 성경에서 성경뿐만 아니라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나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장기 속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은 심장에 또 어떤 것은 콩팥에 또 어떤 것은 창자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고 말할 때
왜 때때로 그게 심장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콩팥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성경 번역을 하다가 여호와께서 내 콩팥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호, 예. 아, 그렇죠. 좀 낯설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전부 심장을 보신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장기들 얘기합니다. 남자의 경우에 가장 깊숙한 정서가 머무는 것은 배입니다. 창자. 그러니까 네. 쓰라린 감정 이런 감정들이 머무는 가장 깊은 감정에 머무는 자리가 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네.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애 끓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 어, 우선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신약에 예.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네. 애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우리말로 창자죠. 창자죠. 창자를 창자. 거죠. 네. 그래서 네. 애가 끓는다. 네. 애를 태운다. 뭐 애간장 녹는다. 네. 이런 말 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감정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이 아니죠. 그게 굉장히 깊숙한 감정입니다. 종종 하는 얘기인데요. 포수가 산에 올라갔다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네. 네.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울면서 따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포수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어미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원숭이를 먹는 문화권에서 나온 얘기죠.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 태운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근원적인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지식의 마음을 둬라. 그리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라고 얘기할 때 지식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가장 깊은 정서와 머무는 그곳. 네. 그렇죠. 장기 속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 몸의 일부로 체화된 거지.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성육신이란 말을 쓰죠. 성육신. 네. 성육신이 뭐죠? 성육신이요? 일월성자에 몸육자니까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입히는 거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있는 지혜를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그게 내 손발이 되어 움직이게 될 때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 속에 사건을 일으켜요. 네. 사건을. 사건이라는 게 뭐죠? 나와 타자 사이에서 어떤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사건은 언제나 사이에서 발생해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네.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속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옛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게 나가도록 할 때 그 말씀은 사건을 일으킨 말씀이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 그렇죠.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말씀을 내 속에 잘 간직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의 말씀은 머리에만 담아두면 안 된다. 네.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네.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 위에 함께 있다 하는 얘기는 네. 뭐죠? 항상 끄집어낼 수 있어요. 네. 그것이. 그렇죠?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데 그 꿈속에서도 기억을 분류해서 저장하죠. 네. 사람이 잠을 자야 하는 이유가 네. 그런 거예요. 육신의 휴식도 취하지만은 낮 동안에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장치 속에 넣기도 하고 장기 기억장치 속에 넣어두기도 해요. 그런데 단기 기억장치 속에 있는 것들은 금방 끄집어낼 수 있어요. 네. 이것이. 그런데 장기 기억장치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들은 끄집어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누군가가 탁 촉발을 하는 순간 그렇죠. 탁 떠올라. 예. 이게 신기하죠. 참.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네. 탁 마주쳤는데 예. 한 번도 30년 동안 그 친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는 거야. 네. 암개야. 그렇죠. 그렇죠. 장기 기억장치 속에서 뭐가 탁 촉발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지혜의 말씀이 네. 어떤 계기에 언제라도 떠오를 수 있도록 입술에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직하고 살아라. 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지혜자가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는 거. 그런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내 입술 위에 있어서 언제라도 끄집어낼 수 말할 수 있게 될 때 네.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름답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답다. 이 말의 어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그냥 이건 속설입니다. 네. 우리가 한아름 그러죠. 한아름. 한아름. 아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 들어오는 게 아름다운 것 같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인간의 미학적 감성에서 보면 자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아름답다고 느끼기보단 숭고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미학에서 숭고론이에요. 숭고하게 느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안나푸르나 같은 히말라야의 설산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하얀해.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얀해. 그렇긴 하죠. 아유, 어깨롭네. 이렇게 안 하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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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를 종교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품.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하 체험이에요. 뭔가에 대해서 아하 하고 놀라는 거예요. 경탄하는 거. 그렇죠. 네. 이것이 숭고의 체험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은 항상 너무 큰 것은 아름다움을 잘 못 느껴요. 이 정도. 한아름 속에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인데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미적 아름다움, 그러니까 네. 누구는 아름다워, 누구는 못생겼어, 뭐 네. 누구는 추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어떤 것이 아름다움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했죠. 이것이 아름다움의 감성이기도 합니다.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선악의 감성이 아니에요. 그냥 미학적 감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아름다움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억지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자연스러운 세계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우냐면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저 사람 물리가 텄네. 혹은 공부가 됐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공부가 됐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젊은이가 이제 축구 선수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가운데 지단이라고 지단. 하는 네. 선수가 지단 있었습니다. 있죠.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 텐데요. 네. 그분이 볼을 드리블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그렇죠? 예술. 예. 예술이죠, 예술. 예. 아트사코라고 얘기를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몸동작인 거예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면 뻣뻣하고 부자연스럽고 그런 거죠. 아시죠? 그야말로 억지스러운 거죠. 억지스럽죠. 네. 아주 오래전에 권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하는 권투 중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아파컷을 쳤어요 누가.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딱 뭐라고 얘기하는 뷰티풀 네. 아파컷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기도 뷰티풀이라고 하나 난 패는데 맞는 거 보고 좋아하다고 네? 예, 그랬는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자연스럽고 그 뭐랄까 억지가 없는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이 자연스러워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네. 요 정도 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마음.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이다. 볼 수 있어요. 다음 볼게요.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 교육의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것은 우수한 인재 양성 아닙니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 우수한 인재 양성이 아닙니다. 원래 지혜 교육은 물론 그런 의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본령은 아닙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교육부를 지칭하는 말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교육 인적 자원부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 네, 기억나세요? 네. 이게 교육을 그 관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뭐예요? 맞아요. 하나의 이 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 인적 네. 자원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한 그쵸. 거예요. 교육이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참 사람 되는 게 참 교육이죠. 그쵸.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게 참 교육이어야 하지요.
그렇죠. 타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만드는 게 교육이어야 하죠. 근데 지금의 교육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인적 자원부처럼 가고 있어, 교육이. 이게 오늘의 슬픔입니다. 우리 시대의 슬픔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방향이 뭘까? 그러니까 내 아이들을 좋은 성적 거두어서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고 또 좋은 학교 나오고 연봉 많이 받는 회사 취직하는 걸 그 아이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줄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가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자기의 생도 또한 사랑해서 인생을 축제로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교육시킬 것인지, 교육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교육의 목적은 우수한 인재 양성 아니다, 그 얘기예요.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사는 사람 만드는 게 지혜교육의 목적입니다. 네. 여기 의뢰라고 하는 말은 신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의지만 하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아주 미성숙한 것이죠. 네. 이건 미성숙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아주 충만하게 살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삶의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썼던 단어가 있는데요. 제 용어가 아니고 어떤 학자의 용어입니다.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부력이 뭔지 알죠? 네. 물이 우리를 두둥실 띄워 올려주는 게 부력이죠. 그렇죠? 우리가 물에 빠지는 까닭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거니까. 힘이 들어가죠. 근데 몸에 물의 부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물이 떠요. 나를 두둥실 떠올려주죠. 네. 바로 그런 거죠. 삶이 어려워지는 까닭은 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졌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되 결과는 그냥 받아들여요. 네. 하나님 난 이거로 만족. 이 뜻대로 사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죠. 처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결국 뭐냐면 에이 하나님 없어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진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나를 던진 거죠. 그렇죠. 이게 절대적 신뢰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사랑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이 일어나는 그 시간은 언제여야 하냐면 늘 오늘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19절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오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오늘을 이렇게 썼어요. 오늘. 늘. 오, 오. 아, 늘. 네. 아, 오. 네. 그렇죠. 내게 네. 주어져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오. 그렇죠. 그리고 늘 네. 중심이 서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게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구나. 아, 저렇게 바꿀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이렇게 뭐랄까 황폐해진 까닭이 뭐냐면 감탄사를 네.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 아,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아하, 이렇게. 사무실 졸린 거 아니에요? 아니. 감탄사. 졸린 거 같은데? 감탄사. 아니야. 감탄사. 감탄사였어. 예, 예. 높여야지. 네. 네. 역시 연기자가 다르네. 네. 오늘. 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교육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오늘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또 다른 파란 새누리 새나리 박누나. 어? 파란 새나리야 새나리. 조심하라 어물쩍 할일 없이 보내지 않도록 이 새날은 영원에서 태어났느니라. 어? 오늘 나한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영원에서 태어난 날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네. 이 날이 그죠? 오늘 우리가 지혜를 이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주신 까닭이 뭐예요?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 하고 말합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건 변함없고 권위 있는 말씀을 뜻해요. 그렇죠? 네. 변함없고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다고 하냐면 너를 위해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 하고 말하죠. 네.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근데 여러분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아름다운 것은요. 핵심 말씀이에요. 네. 핵심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서른 가지 교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서른 가지? 서른 가지 교훈. 왜 그런지는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2장 22절부터 24장 22절까지 33가지의 교훈이 이어집니다. 야. 단편적인 교훈들이. 33인데 축약해서 서른이라고 네.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지혜로 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리하게 말씀, 지식의 말씀을 아주 핵심되는 말씀을 기록했어. 네. 그걸 명심해라 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기록하고 명심하라고 하는 까닭이 뭐냐면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깨달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죠? 깨달음이라는 게 뭐죠? 이것도 말장난입니다. 깨달음. 네. 깨. 깨봤다죠. 뭘 깨야 돼? 아, 맞았어. 깨야 돼. 맞아요? 발토록 깨야 돼. 뭘 깨야 돼? 깨야 돼. 네. 뭘 깨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헬만 헤스의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알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알에 섞여. 알은 하나의 세계예요. 그리고 뭐냐면 새는 알을 깨야 합니다. 그치. 네. 그래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익숙했던 것, 그죠? 나한테 익숙하고 친숙했던 것, 그것을 깨는 거야. 네. 그 리듬을, 그죠? 네. 그래서 뭐냐면 닫다는 어디에 도달하다 그렇게 보면 도달하다. 깨물어 도달하는 게 깨달은 깨달은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자꾸만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관습적인 삶을 깨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죠? 항상 지혜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쵸. 배워야 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깨닫게 네. 하는 거예요. 깨달아. 이걸 깨달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눈뜸이에요. 눈뜸.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네. 그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거야. 네. 상우 씨 눈 떴네요. 눈 뜨랬죠. 누가 눈을 불알이 이랬어요. 네? 나 원래 눈이 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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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홍 씨 우리 분위기 알겠죠? 예. 굉장히 진지하고 좋습니다. 진지하고 좋아요. 예. 진지하대. 아, 굉장히 전 진지하게 네. 듣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예, 좋아요. 깨닫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를 고용한 사람에게 그렇죠? 아,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깨달음의 목적은 또 뭐냐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그쳐버리면 그쵸. 난 깨달았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 깨달음은 공적 자산이 아니야. 네. 결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을 통해 뭐 해야 되냐면 응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깨달음과 응답은 같이 가야 돼. 이것을 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실천?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렇죠? 네. 나 혼자 깨달으면 안 돼. 그냥 난 깨달았어. 나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응답이란 말하고 책임이란 말을 내가 섞어 썼어요. 근데 영어 써서 안 됐습니다만 영어로 응답하다는 response이고요. 책임은 responsibility입니다. 둘이 연결되어 있죠? 네.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는 게 책임이에요. 그렇죠. 우린 그런 책임성 아래 서 있는 거야. 깨달음의 목표는 책임지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까닭은 나 혼자 깨닫고 머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여하기 위해서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아시겠죠? 다음 22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제생활에 대한 교훈인데요. 앞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말로 이어지는 교훈입니다. 탈취하지 말라 그랬죠? 탈취하지 말라.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약자 착취하지 말아라. 이게 지혜다. 지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야.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지혜의 근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약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또 그의 배경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약자입니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거리로 나와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들이 흔히 노숙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거리에 나왔던 까닭이 뭘까요?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면서 친숙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한 존재가 수없이 많은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그의 삶이 형성됐는데 그 관계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먹을 거 드리고 입을 옷 갖다 드리고 이것도 중요하나 그분들이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벗이 되어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약자들은 바로 그렇게 누군가가 벗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강자들의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되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폭력을 당했을 때 내가 되돌려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 때 그는 조심스럽죠. 나를 해코지 하는 게. 그러나 저 사람은 내가 폭행을 가해도 저 사람 것을 빼앗아도 내게 폭력이 되돌아올 염려가 별로 없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악마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압제하지 말랍니다. 성문은 어떤 곳이었죠? 고대 세계에서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쵸.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증인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갈등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심판으로. 그런데 그 성문 앞에서도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그쵸.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10명을 모으는데 자기 편 사람 9명 모으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문 앞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탐욕 때문인데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폭력을 쓰기도 하는데요. 모든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탐욕을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으뜸가는 가르침이에요.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종교의 가르침이 탐욕을 부추기는 종교는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러니까 탐심 부리지 마. 이건 나쁜 거야. 나눠야 돼. 계속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세계는 어떠냐면 탐욕을 제도화함으로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산뜻하게 치장해 줍니다. 산뜻하게. 내가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유쾌한 일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한번 소유해 보시오. 이렇게 약장수처럼 내가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을 아주 아름답고 산뜻하게 치장해 주므로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광고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 섬집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다 아시죠? 네. 네. 2절 아세요? 2절? 2절이 굉장히 아이는 혼자 남아 아. 이거 아니죠? 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네.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노랫길을 달려옵니다. 엄마가 다시 오나요? 와요. 자, 아이가 못 미치는 이거 보세요. 아이가 혼자 곤히 잠을 자고 있어. 근데 갈매기가 끼룩끼룩 울고 있는데 그 야. 소리에 마음이 설레. 내 애기도 저렇게 네. 울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뭐냐면 아직 굴바구니가 다 차지 못했는데 그걸 머리에 이고 엄마는 노랫길을 달려옵니다. 아기 만날 생각에. 이 기가 막힌. 엄마는 거기서 굴을 딸 수가 없어요. 아기가 저기 있어가지고 마음이 안 놓이는 거지. 하지만 엄마는 근데 이 끼룩끼룩 굴을 좋아하니까 굴을 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끼룩끼룩 웃는데 이게 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미란 씨 지금 시를 쓰고 있어요. 네. 이게 굴이 문제가 아니죠. 알았어요. 만담하시네. 근데 어느 분이 네. 이 노랫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다 못 찬 굴바구니인데 채움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순간 아이는 방치되고. 와, 그것도 말이 되는데. 그렇지. 그리고 또 이 저기 그걸 완전히 빈 바구니로 하면 살림이 문제가 되고. 네네네. 그게 뭐냐면 다 못 찬 굴바구니 그 정도에 만족하고 오는 거야.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거지. 근데 지금 그게 없죠. 없어. 다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은 많이 하고. 약은 많이 하고. 예. 수당 많이 준다면 하죠. 그것이 뭐냐면은 독일에 계신 그 한병철 교수가 했던 얘기인데 자기 착취사회입니다. 이만큼을 채우기 위해서 이만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요 정도 만족했으면 괜찮은데 네. 이걸 채우려니까 뭐냐면 자기를 착취하기 시작해. 자기 착취사회의 다른 이름은 성과사회입니다. 성과급. 이런 네.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라고 이래서 굴바구니를 다 채워야 돼. 다 채우고 나서는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거죠. 아, 참. 이 시간의 근무수당 때문에 아빠들이 한 시간이라도 더 하면은 한 시간당 얼마 준다고 하니까 또 더 야근하고 막 일하고 막 이러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다 네.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끼룩끼룩 웃는다니까요. 알았어. 조금만 하고 갈게. 네. 네. 다 못 찬 굴바구니 네. 머리에 이고 아, 예. 엄마는 노랫길을 달려옵니다. 그런 여유, 그렇죠? 그렇게 생명을 중심에 놓는 여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세상은 끝없이 탐욕을 제도화함으로 사람들이 그 탐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행복은 점점 멀어지고 맞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 제가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네.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인데 네. 존 웨슬리가 돈에 대한 이야기 선한 청지기라고 한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우선 내 가족과 내 자신의 정당한 필수품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정당한 필수품. 네. 그리고 남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뭐냐? 가난한 사람을 통해 내게 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대요. 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탐욕을 부려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고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재판장이 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아, 그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화살 내는 사람, 울분한 사람과 사귀는 사람은 참 위험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화가 가득 차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세기의 수도자인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촉발하는 악한 감정이다.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분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분노하지 않는 게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거룩한 그렇죠? 분노.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 거룩한 분노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분노는 그러한 때 분노해야 되지. 그치? 늘 분노하는 사람. 아, 이게 곤란하죠? 여기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넘어갈게요. 네. 네. 그다음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여러분 이거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남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친교 거절하란 말이 아니고 네. 서약하지 말아라. 아, 네. 여러분 우리 손잡고 도장 찍고 약속한 거야.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 복사까지 해야 되는지. 빨리. 복사. 그리고 또 가슴에까지 넣는다고. 넣어야 돼요? 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금 빚보증하지 말아라. 네. 결국은 갚을 것이 없으면 넌 운 침상까지 뺏기게 돼. 그 얘기. 네. 그다음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게석은 뭐예요? 땅의 경계 돌이죠. 지게석. 지게석 말 그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 주었죠. 네. 그러니까 그 경계가 있는데 살다 보면 어떤 차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어떤 집은 자식 많아가지고 일손이 많으니까 부유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영락해가고 그러다 보면 땅을 누군가에게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집에 집을 더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땅 빼앗기고 집 빼앗긴 사람들이 종으로 전락하고 그쵸. 이것이 사회적인 불공정을 낳으니 네. 지게 속 옮기지 말아라. 선지가 세운 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거류민이니 네. 지게 속 옮기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약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강자들에게 하는 얘기. 강자들이죠. 강자들이죠. 네. 약자들은 지게 속 옮길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강자들의 폭력 이것을 하지 마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에 능숙해져야 한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멋있어요.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교훈을 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잘 산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면 참 좋아요. 맞아요. 그쵸? 자기가 좋아하는 그쵸? 일을 하며 살 수 있으면 네. 좋죠. 네. 근데 때때로 좋아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잘 살기 위해서 뭐냐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쵸. 중요해요. 싹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패턴. 맞아요. 그것도 못하겠거든. 네. 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에 복무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견뎌야 되는 거야. 아, 네. 때때로 견딜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네. 나쁘진 않아요. 때때로 견딜 때 우리 속에 영혼의 근육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네. 자꾸만 견뎌내야 근육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일을 능숙하게 잘해내야 합니다. 마지못해 하면 안 되지. 네. 어떤 일을 해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마지못해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힘들어요. 진짜. 힘들죠. 마지못해 하는 일은 다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마지못해 하지 않고 그 네. 일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순간 그 일은 소외된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노동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것이 무엇이든지. 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기억이 네. 나시죠? 어떤 네. 게 아름다움이었습니까? 아름다움이 뭐였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 그 자연스러운 것. 결국 지혜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억지 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리듬에 따른 자연스러운 삶을 살기를 가르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떤 것이 그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까? 남을 해코지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남에게 해 끼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출발점. 였던 거 우리들이 기억하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야. 이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조금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그 오늘이라는 단어가 저는 확 들어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네. 제일 흠모했던 날이 오늘이다. 아. 그만큼 오늘의 중요성을 네. 강조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아. 네. 우리 오늘이라는 삶을 살면서 네.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혼자 설교하는 것 같죠? 혼자 다요. 시사토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속 어떠셨어요? 굴 좀 그만 따세요 이제.
어,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굉장히 재밌었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자연스러워. 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다. 한 네. 말씀을 받고 갑니다. 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지. 그만하지 말고 겸손해야죠. 저 보세요. 저는 의자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겸손한 오늘, 마음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 중에 네. 불타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우 바구니에 지금 이만큼 찼는데도 계속 여기 채우려고 하는 뭐 이제 그만하고 자족하면서 나에게 지금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었어요. 우리 감사한 삶을 삽시다. 네, 그럽시다. 정말 아름다워집시다. 와.